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97페이지 철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 가장 이제 철을 갖다 재료를 가늘게 뽑으면 보통 여러분들 용어로 철사라 하죠. 예, 보통 철선입니다. 가늘게 뽑으면. 그리고, 그보다 이제 굵게 뽑는 것이 뭐다? 뿌리 형태로 뽑는다. 그래서 철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6mm를 기준 잡아서 6mm보다 이제 가는 것은 보통 철선. 여러분들 용어로 철사. 이렇게 쓰이는 것이고, 6mm 이상 되는 것은 무엇이다? 철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철이 그 자체, 혼자 자체가 이제 뼈대가 되면 뭐다? 철. 골 개념이 되는 게 철골 이렇게 갑니다. 뼈골자 써서 철골 이렇게 갑니다. 철근이야 뿌리 형태야 뼈대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상식을 조금 정리를 해놓읍시다. 자, 철근은 먼저 생긴 형상 단면 형상에 따라서 거기 원형 철근 나오죠. 원형 철근이라는 것은 원형 철근은 자,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 거야. 둥글게. 둥글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맨뜻한 철근이 원형 철근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라운드 스틸 바에서 보통 SR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SR. 스틸의 S, 라운드의 R도 따서 SR 이렇게 표기합니다. SR. 그런데 이제 뒤에다가 무엇을 쓰는가 하면, 이 수치를 이렇게 보통 쓰게 됩니다. 300이란 수치를 쓰면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항복점에서 받을 수 있는 항복 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항복 강도예요. 항복 강도가 항복점에서 보통 쉽게 이겁니다. 나 항복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당겼을 때 있잖아요. 보통 항복점 이하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잡아당겼다가 납벌이 원상회복을 합니다. 인장력을 가했다 잡아당겼다 납벌이 원상회복을 하는데 항복점 이상을 잡아당기면 원상회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복 강도가 자 300에 자 메가파스칼이 되더라 이게요. 그래서 이 메가파스칼 단위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뉴톤입니다. 뉴톤 퍼 제곱미리입니다. 제곱미리당 몇 뉴톤 힘 정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원형 철근은 SR로 표기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이형 철근. 이형 철근 디포맨드스 딜바. 그래서 이형 철근은 자, 이 보통 철근이 이렇게 봤을 때 자, 옆에 이렇게 리버가 있고요. 이렇게 있으면, 리버가 있고, 이렇게 마디가 있는 철근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공사장에 보면 이렇게 된 철근을 거의 다 대부분 보실 겁니다. 이형 철근. 그래서 이 이형, 단면 형상이 이형이라는 겁니다. 형태가 다르다. 요거는 동그란 봉강 형태인데, 얘는 오돌토돌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형 철근은 보통 그래서 SD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SD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리고 SD 뒤에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이런 숫자를 씁니다. 뭐 300짜리도 있고 많습니다. 350짜리도 있고 뭐 400짜리도 있고 뭐 500짜리도 있고 600짜리도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보통 현재 보통 그래서 이제 뒤에 것은 명심하세요. 다 무슨 강도다? 항복 강도예요. 항복 강도를 나타내는데 주의하실 것은 SD 400 요것을 보면 SD 이400 철근 있죠? 요걸 뭐라 하는가 하면 보통 현재 고층 아파트 공사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장력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철근입니다. 그래서 하이텐션. 그래서 요걸 그래서 거기 보면 3번에 고력 철근 나오죠? 고장력 이형 철근에 고장력 철근이라는 겁니다. 고력 철근.
장자는 뺄 수도 있습니다. 고장력 철근이란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서 보통 표기할 때 하이바라고 보통 칭하고 있습니다. 보통 현장에서. 하이바 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HD, 고장력 이응 철근을 HD라고 보통 표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HD 뭐 예를 들어서 22이다 이렇게 표기하면 도면에 이것이 하이텐션 뭐 하이바라는 뜻입니다. 이 SD 400짜리 철근이 될 뜻입니다. 하이바 HD를 써놓으면 항복 강도가 그래서 HD 22 그리고 이것은 자 호칭인데 직경을 나타냅니다. 보통 공칭 직경을 보통 나타냅니다. 얘가 D 수치는 공칭 직경을 나타내는 호칭이고요. 이제 직경을 나타내는 호칭인데 HD 22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그 이 철근이죠. SD400이 철근이 단면 끝부분에 무엇을 칠해놓은가? 색깔을 이렇게 칠해놨어요. 색을. 자, 무슨 색을 칠했는가 하면 항색을 칠해놨어요. 여기에다가. 항색. 이게 하이바이. 고장력 이응 철근을 보통 우리가 칭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꼭 알아두십시오. 무슨 색 칠했다? 항색을 칠했어요. 항색. 하이텐션. 그래서 지금 현재 고층 아파트 철근 다 이겁니다. 나중에 공사할 때 보시면 철근 갖다 놓으면 옆에 보면 끝부분에 이 항복 강도를 나타내 이게 무슨 철근인가? 항복 강도 얼마짜리 철근인가 알기 위해서 자, 뭐 녹색 칠해 놓은 것도 있고 색깔이 여러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최근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돼. 그래서 항색이고요. 그다음에 옛날 철근 녹색 칠해 놓은 거 많이 보셨죠? 그건 일반 철근입니다. 항복강도 300짜리입니다. 옛날은 절대 항복강도 300짜리 짓다가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뭐가 됩니까? 고층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도가 센 철근을 요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쓰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현재 철근은. 그래서 나중에 혹시 공사장 지나갈 때 이래 보시면요. 철근에 끝부분에 색깔 칠해 있는가 보십시오. 잘라놓은 거 말고 원래 길이 딱 가져왔을 때 보면 끝부분에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옛날에 물어보니까 왜 색깔 칠해놨을까요? 물어보니까 녹슬지 말라고요. 거기만 녹습니까? 다른 데 녹 안 쓰고. 그래서 거기 바로 항복 강도, 이 강도가 얼마냐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색깔을 칠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은 자 철근에서 이번 과정에서 요건 꼭 알아두십시오. 표기법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원형 철근은 SR로 간다. SR. 그리고 이응 철근은 뭐다? SD로 간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응 철근은 왜 이걸 많이 쓰는가 하면 이응 철근이 이응 철근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원형 철근은 맨듯하고 얘는 이렇게 되죠. 당연히 뭐가 부착력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까? 이응 철근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이런데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되면 맨들 옛날에 저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런 데를 보시면 철봉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봉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스테인리스 봉으로 이제 올라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특히 손발에 땀 나는 사람들은 못 올라갑니다. 손발에 땀 안 나는 분들은 올라가지는데 손발에 땀 나는 사람은 저는 지금 올라가는데 옛날에 못 올라갔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 올라간 게 아니고 손발에 땀이 막 쭉쭉 나가지고 쭉쭉 미끄러져 막 흙칠하고 올라가도 쭉 미끄러지더니 땀이 흔하고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보통 이게 그런데 밧줄 같은 경우 어떻게 홈이 있죠? 타고 올라가기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레퍼, 뭐 헬기 레퍼라 할 때 그때 밧줄 같은 걸로 해야죠. 이런 스테인리스 제품 가지고 맨들맨들하고 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영철근이 부착력이 우수합니다. 얘가 자 부착력이 원형철근보다 보통 40% 이상에서 200% 이하 사이에서 커져요. 40% 이상에서 200% 이하 범위에서
자, 좋습니다. 부착력이 운영철근보다 커요. 40%, 최소가 40%고 200% 사이에서 커집니다. 부착력이. 그래서 현재 이응철근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아노선은, 아, 이거는 여러분들 저겁니다. 피아노선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라는 걸 만들 때 많이 썼는데 쉽게 저겁니다. 교량 같은 데 보시면 현장에서 직접 볼을 만들지 않고요. 자, 이 교량을 위에다가 이미 제작된 걸 갖다가 크레인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그것이 바로 이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입니다. 미리 이 콘크리트 압축 응력을 가해서 인장 강도를 증가시키는 콘크리트예요. 근데 그래서 피아노선은 대표적으로 저걸 하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스턴트맨들이죠. 스턴트맨들이 보면 막 날라다니죠. 특히 중국의 무협 영화 보면 막 날라다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새 영화 찍으면 사람 막 날라다니죠. 우리나라는 거의 안 날라다녔는데 옛날에 맞죠. 그런데 요새 뭐 이런 무술 영화 이런 거 찍으면 좀 날라다닙니다. 그것이 사람이 뭔다고 날라요? 중국에 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뭐 무술신인데도 못 나르죠. 그래서 그 나르는데 보면 그이 일반 철선 가지고서는 뚝 떨어져가지고 못 삽니다. 그래서 그 피아노선 가지고 합니다. 그게 피아노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피아노선은 그래서 그거 체크하십시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겁니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는 미리 압축 응력을 가해서 인장 강도를 증가시키기 좋은 콘크리트입니다.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거는. 그런데 뒤에 체크하시면 돼요. 강도가 일반 철근이 몇배 정도? 5배 정도의 강도가 커요. 요거 가지고 언급이 됐었어요. 엄청 크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철선 나오죠? 철선은, 이제 6mm보다 크면 뭐라 그랬어요? 철근이고, 6mm보다 작으면 철선이라 그랬죠. 6mm보다 적으면 철선입니다. 근데 철선은 이렇게 샵으로 표시합니다. 이런들 용어로 합시다. 이거 샵이죠? 우물정자랍니까? 샵이라 합니까? 닿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쓰고 뒤에다가 번호를 써요. 여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10번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철근은 뒤에 수치가 커지면 직경이 다 커지는 거예요. 철근은 뒤에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직경이 커집니다. 보통은 보통적으로는 수치가 커지면 직경이 커지는데 의외로 철선은요, 주의하십시오. 철선 표시 기호는 뭐로 표시한다? 예. 우리는 그냥 넘버 이랬는데, 여러분들 샵이라 합시다. 샵으로 하는데, 이 수치가 커지면 가늘어집니다, 철선은. 명심하세요. 철선은 이 수치가 커질수록 가는 철선이 되는 거야. 그럼 수치가 작아지면 굵은 철선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철근은 기본 지임 베이스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6번에 용접 철망이 나오죠. 용접 철망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자, 이겁니다. 철선을 이렇게 직교해가지고 이렇게 놓습니다. 철선을 이렇게 직교 정방향으로 이렇게 직교해가지고 전기 용접해서 만든 거예요. 용접 철망. 그래서 용접 철망을 와이어 메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와이어 메시라고 하고요. 와이어 메시. 메시라고 해요. 용접 철망. 전기 용접해서 만든 것이 와이어 메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이겁니다. 도로 콘크리트 포장할 때 보면 이제 넣는 거 있죠? 콘크리트 균열 방지의 목적으로 넣는 거예요. 이것을 넣고 콘크리트 탓을 하죠. 그것이 바로 용접 철망. 그냥 콘크리트 치면 균열 막 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것을 용접철마 와여 메시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저거 간단히 봅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철근에 가공해가지거나 철근에 가공. 자, 철근의 가공 부분은 철근의 구부림은 바벤더로 한다 해서 나오죠. 25mm 이하는 상온에서 28mm 이상은 가열 가공한다. 이거는 가극 거예요. 일부러 가극까지 써놨어요. 현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거는 가극에는 이렇게 해서 정확히 명시를 했었어요. 철근에 대해서 얼마를 기준 잡아서. 요거는 가금이네, 가금. 그리고 뒤에 기 현재미네. 철근 및 용접막의 가공은 담당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을 금하고 상온에서 무슨 가공? 냉강 가공한다. 자, 냉강 가공. 이것이 원칙이네. 그래서 철근의 가공은 뭐 하라? 냉강 가공하라 이거죠? 철근의 가공은 냉강 가공이 원칙이라는 게. 이게 원칙이라는 게, 냉강 가공이. 그럼 냉강 가공은 간단히 상온에서 구부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누가 다 구부렸습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구부렸어요. 판잣대기 위에 그 딱, 요 산발이 있으면 그거 놓고 철선 딱 끼워가지고 파이프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거 쫙 이렇게 구부렸어요. 철근 끝에 파이프 딱 끼워가지고 끝에 잡아당기기 쉽잖아요. 철근 그냥 당기면 힘드니까, 맞죠? 그래서 실제 구부렸습니다. 근데 요새 기계로 한꺼번에 여러 개 가공합니다. 아쉽대. 한 명이 다 해? 옛날엔 여러 명이 막 빨리 만든다고 막 만들고 그랬는데 요새는 한 명이 기계로 축축축 돌리대요. 금방 만듭니다, 요새. 근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냉강 가공이 기본 원칙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 그럼 왜 해놨는가 하면요. 위에 글 써놓은 이유가 위에 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출 문제에 안 바꾸고 혹시나 이제 어디 들어가서 풀어볼 때 25mm, 28mm 나오면 가급 규정이다. 이걸 아시기 위해서 그대로 해놨습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무엇을 공부하라? 철근 가공, 원칙은 무슨 가공? 냉강 가공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냉강 가공한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그 원형 철근 후크 있죠. 후크는 이걸 후크라고 합니다. 후크라는 것은 후크는 이 갈고리예요. 철근이 뒤에 구부리는 거. 쉽게 빠지지 말라고. 그러면 자 꽉 이제 무척에 안 뽑혀야 되겠죠. 철근이 뽑히면 헛일이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있죠. 철근이 뽑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철근이 인장력 부담했고 콘크리트가 무엇을 부담한다? 압축력 부담한데 철근이 뽑히면 되죠. 모르시면 기억하면 돼요. 낚시 바늘 일자로 해가지고 낚시하면 물고기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걸어줘야 되죠. 근데 그런데 낚시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저기 딱지가 딱 내려갔다 다시 푹 올라왔을 때 살짝 쳐줘야 되는데 낚시 못한 사람 어땠습니까? 확 잡아 당겨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터져버리죠. 어떤 사람은 진짜 무식하게 가만히 있으면 어땠습니까? 다 꿀뚝 생겨가지고 낚시바늘 못 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낚시바늘 꾹 생겼을 때 빼면 어땠습니까? 부착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물고기 죽죠. 그래서 이제 이 낚시바늘 생각하면 돼, 후크.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다? 갈고리인데 갈고리 맞죠? 갈고리. 근데 간혹가다 갈구리라고 쓰는 교수님도 있을 수 있어요. 갈구리, 갈고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도 갈고리를 두는 것이 기본은 치야. 그러면 이건 철근이 뽑히지 않도록 끝부분은 뭘 둔다? 갈고리, 후크를 두라 이 뜻입니다. 후크를 두라. 그런데 이응 철근이죠.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음의 종류에는 후크를 두라 이 뜻입니다. 너무 많아서 외우지 마세요. 기둥보 다 두라 이 뜻입니다. 기둥보의 돌출부 철근, 꿀뚜근, 스트럽, 띠철근, 피부 콘크리트 파괴되지 뭐 저 보 뭐 기둥의 단부, 단순보지 외우지 마라. 캔틸레버 웬만하면 다 두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아둘 거는 이거 하나만 딱 써놓으시면 돼. 이거는 갈고리 둘 필요가 없습니다. 갈고리는 지중보의 경우는, 거기 보는 웬만하면 다 둬야 돼. 지중보. 지중보는 이 후크 갈고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갈고리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중보의 경우는. 땅 속에 있는 지중보는 갈고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알아둘 거는, 그러면 철근은 이런 것도 가공이죠. 이렇게 구부리는 것도 가공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 띠 철근 형태 사각형으로 이렇게 탁탁탁 가공하죠. 이런 게 가공이에요. 구부리는 것이 가공입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일단 그 정도 알아두십시오, 먼저. 자, 그리고 페이지 몇 페이지 보는가? 105페이지 급부지공사 좀 봅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105페이지 보면 제4절에 급부지공사가 나옵니다. 급부지. 자, 급부지공사는 여러분들 입문서를 별도로 안 만들고 그냥 우리는 기본서로 바로 입문 가정합니다. 뭔가만 입문서로 가정을 해버리면요, 입문 가정을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나로 따로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서 가지고 먼저 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급부지공사 있죠. 급부지비란 것은 뭘 급부지비라고 하는가 하면, 급부지은 여러분들 저겁니다. 콘크리트 원한 형상으로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저거라 보면 돼. 우리 붕어빵이나, 맞아? 잉어빵이나 폴빵폴락한 빵틀 필요하다시피, 콘크리트도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해서 물로 반죽해야 이렇게 콘크리트가 유동성이 있잖아요. 이것을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형틀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다? 급부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죠. 콘크리트 원하는 형태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형틀, 폼임, 영어로 폼이죠. 이것을 급부지비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폼이라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겁니다. 무슨 폼이래 붙는 거예요. 갱형 폼, 터널 폼, 무슨 폼, 메탈 폼, 이렇게 해서 폼을, 급부지비를 붙이는 겁니다. 영어 뒤에. 그래서, 급부지비 회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는가 하면, 회사 중에요. 급부지비 회사가 있었어요. 삼목 S폼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과거에 뭔가 하면 옛날에는 목재나 이런 거 썼잖아요. 스틸 종류를 썼으니까 수명이 짧고 콘크리트 면이 매끄럽지 않고 무겁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재는 어떻게 됩니까? 전용 횟수가 짧잖아요. 목재는 빨리 썼고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저거 봤습니다. 초창기에는 전부 다 합판 목재 종류로 했죠. 목재 종류를 하면 그 부집 잘 박리되게 해서 뭔가 하면 기름을 박리제를 바르거든요. 기름을 바르는데 이 기름을 좋은 걸안 써, 폐유 같은 걸 쓰니까요. 그 부집이 시큼했던 거고, 아니면 그 부집을 오랫동안 많이 썼으면 시큼했어요. 옛날에 콘크리트 치는 거 보셨죠? 그 부집 만들 목수들이 와가지고 막 짜죠. 그걸 씁니다. 그래서 그 박리제 발라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오래 못 쓰니까 이제 자꾸 이제 스틸 폼으로 갔다가 급지로 갔다가 이제 뭐 알루미늄 급지로 갔거든요. 그 삼목에 소품이 알루미늄이거든요. 그거 대여를 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 막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갔었고 이런 겁니다. 그쪽에서 먼저 걸어간 겁니다. 앞으로 스타일을 안 거죠. 그래서 이제 급부집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저거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자, 106페이지 보면 급부지 부속품이라는 게 나와요. 급부지 부속품에 보시면, 자, 뭐가 나옵니까? 긴장제 폼타이어가 있습니다. 긴장제. 지금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여기예요.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가장 많이 출제됐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 있죠? 생콘크리트 처갑 부분 있죠? 요것이 이제 기출됐고,
그리고 한 번은 저기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문이 나왔었어요. 시방서에서 한번 언급이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지문 정도로. 그러면 그래서 이 부속품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제일 먼저 긴장제 폼 타이어가 나오죠. 자, 긴장제. 자, 이 폼 타, 영어로 폼 타이죠. 뭐 또는 긴결제라고도 합니다. 긴결제, 긴장제, 영어로 폼 타이어 또는 긴장제라고도 합니다. 긴장제, 긴결제 이렇게 자, 세 단어를 보통 쓰게 됩니다. 시험은요, 교수님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면 누가 자주 언급이 될까요? 얘가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으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사람으로 뭐 허리띠, 허리띠 개념 보시면 되죠.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있으면 그 부집이 있으면 그 부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거 아닙니까? 콘크리트를 타설에 넣으면 콘크리트의 측압에 의해서 측면 압력에 의해서 배부름이 생길 수밖에 없죠. 맞죠? 배부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터지겠죠. 벌어지거나 했죠. 아니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어디 가면요 돈을 일정 금액을 내고 마음대로 먹는 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띠를 풀고 들이면 되죠. 아니면 옷 맞아 많이 들어가시라고 이걸 꽉 하고 완득하니까. 그래서 항상 그 가면 음식이 딱 많이 보면 진료가 많이 못 먹죠. 처음에 많이 먹겠다고 가죠. 운동선수 아니고는 거의 다 많이 못 드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긴장, 그 벌어짐을 방지하게 바깥에 이제 되는 이것을 긴장제를 또는 폼타이어 격리제. 그래서 이제 기억하십시오. 그 부집이 벌어지거나 우울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게 뭐다? 긴장제 폼타입니다. 그리고 격리제 나오죠? 세퍼레이터. 자, 2번하고 3번하고는 비교하셔야 돼. 둘이는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격리제하고 간격제 나오죠? 스페이스는 비교해서 공부해 두셔야 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집 상호간의 간격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부집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부집이 있을 때, 그 부집, 그 부집과의 상호 간격, 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이 간격을. 그러면 여기도 일정해야 되고, 다른 데도 일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올라갈 때. 그러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되어주는 게 뭐다? 격리제, 세퍼레이터입니다. 그런데 3번은요, 거푸집과 자, 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피복 두께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요거는 2번이고요. 2번은 거푸집과 거푸집의 간격 유지한 거. 그다음에 여기 철근이다. 빨간색이 철근입니다. 여기 철근일 때 철근하고 이제 노란 여기 이제 거푸집이라 했죠. 이 거푸집이라 했죠. 이 거푸집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거푸집이고요. 그러면 있을 때 거푸집하고 철근의 간격을 요걸 유지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 뭐다? 스페이스 간격제 개념이 되는 게 3번이 3번 간격제 스페이스는 이거고요. 간격제 스페이스는 이거고요. 그래서 피복 두께 유지하기 위해서 되는 게 간격제 스페이스 개념이 됩니다. 스페이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혼돈 주는 문제를 한번 내야 돼요. 2번하고 3번은 아직 안 냈습니다. 그럼 3번은 냈고요. 자체적으로 나왔고요. 아직 2번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문에도 거의 1번하고 3번이 자주 나오고요. 나중에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한번 나올 겁니다. 주의하십시오. 격리제하고 간격제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거푸집 상호간의 간격을 유지해 주는 것은 세퍼레이트 격리제예요. 그 다음에 철근하고
그 부집의 간격을 유지해서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 것은 무엇이다? 스페이스, 바로 간격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봐 두시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는 생콘크리트처가 아직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가 무슨 콘크리트다? 생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생콘크리트. 그러면 생콘크리트를 시멘트 모래 자갈을 물로 배합한 것이 콘크리트잖아요. 그럼 콘크리트를 갖다 안에 부어넣어요. 콘크리트를 부어넣게 되면 이때 콘크리트에 이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가해지잖아요.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 그래서 이게 처갑인데, 처갑은 측면으로 가해지는 뭐다? 압력입니다.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줄여서 가해지는 압력. 그래서 처갑입니다. 처갑. 처갑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갑은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개념을 명심하시면 돼. 처갑은 식사하는 거 생각하면 돼. 우리 한국인의 주특기 이거죠. 대부분 일부 많은 밥 먹으면 배티 나오죠. 배잘안 나오는 사람들은 누가 잘안 나옵니까? 운동 많이 해가 복근 많은 사람들은 잘안 나오죠. 보통은 운동 안 하고 싫어하면 밥 먹고 나면 어떻게 아랫배가 어떻게 톡 튀어나오겠죠. 빵그레. 그게 무엇입니까? 측압이에요. 모르면 식사하신다, 뭐 먹는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처갑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의 개념 먼저 해드릴게. 그래서 그 1번에 보면 무슨 배합? 부배합. 자, 부배합이란 것은 무엇을 부배합이라 하는가 하면 이걸 부배합이라 해요. 반대 개념은 빈배합이고, 반대는 빈배합이에요. 빈배합이고. 그러면 부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입니다. 사용량이 많은 우리가 배합을 부배합이라고 칭하는 게 부배합. 그러면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것을 무슨 배합? 빈배합이라고 해요. 빈배합. 부배합, 빈배합. 명심하세요. 부배합. 그래서 반대 배합을 빈배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시멘트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모래나 자갈 같은 골재의 사용량이 준다는 것이고, 반대로 빈배합이 되면 시멘트 사용량이 적게 사용했죠? 골재의 사용량이 많아지는 배합을 빈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배합을 빈배합,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부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몰라도 되겠죠. 옛날에 부자가 배티 나왔어요, 빈민이 배티 나왔어요? 근데 요새는 똥배락 아주 배티 나오면 하죠. 옛날에는 막 사장배 하면서 있죠. 사장님들이 배 나왔었는데 요새 사장님들 오래 살라고 배안티 나오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네. 부자가 옛날에 배티 나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처갑은 뭐가 좋다? 그럼 잘 들어가야지 처갑이 셉니까? 잘안 들어가야지 처갑이 셉니까?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갑은 모르시면 잘 들어가면 처갑이 어떻게 커진다. 맞죠? 그럼 시공연도가 좋을수록 처갑은 어떻게 커지는 거야? 시공연도가 나빠지면 처갑이 줄어드는 거야? 그렇게 연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고, 지금부터. 그래서 일단은 부배합과 빈배합의 개념을 기억하자. 그럼 부배합일 때 처갑이 커집니까? 빈배합일 때 처갑이 커진다? 부배합일 때 처갑이 커져. 그럼 부배합은, 그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입자가 작은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하기가 편해집니까? 어려워집니까? 편해지죠.
잘 들어가니까 처갑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먹어야지 튀어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나중에 보시면 돌아가실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드십니까? 못 드십니까? 그냥 뭐 특별히 병이나 이런 게 탁 어느 날 팍 죽지 않는 이상 보통 서서히 돌아가시면 어떻게? 못 드십니다. 맞죠? 가면서 못 드시면서 돌아가십니다. 밥 못 먹으면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돼 간다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보는가 하면요. 어려운 것부터 안 할게요. 자, 시험에 자주 나왔던 저 앞에서도 했던 116페이지 한번 다시 봅니다. 116페이지 보시면 플랫슬래버라는 게 나오죠. 플랫슬래버. 자, 플랫슬래버는 자, 그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위에 보시면 그림 보시면 플랫슬래버적인 측면을 보시면 슬래버 바닥판이 있고요. 보가 없어요. 보가. 그러면 주두하고 거기 보면 지판이 있고 밑에 기둥이 있죠. 자, 그래서 보통 라멘 구조는 우리가 보가 있었는데 얘는 보를 설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네. 이 슬래버 바닥판을 갖다가 직접 기둥이 받치는 거예요. 기둥을 직접 이렇게 받치겠는데 기둥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면 너무 약하잖아요. 기둥이 있고 이 슬래버 바닥판이 있는데 여기 이제 펀칭 전단 뚫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보강해 준 거예요. 지지하는 판을 대주고 지판이라고 그리고 여기 보강해 준 거예요. 이렇게 주두를 이렇게 보강된 게 플랫슬래버입니다. 그럼 플랫슬래버는 바로 뭔가 하면 붕괴된 산풍백화점이 이 플랫슬래버예요. 산풍백화점이 옛날 산풍백화점 시끄러웠죠. 이제 나이 젊으신 분은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되신 분은 산풍백화점 할 겁니다. 산풍백화점이 고돌이도 이름이 있었죠. 산풍고돌이 풍세계 흔들으면 어떻게? 붕괴죠. 그래서 이 산풍백화점이 대표인 플랫슬래브 구조입니다. 그럼 얘는 무엇을 설계하지 않았다? 포를 갖다가 설계를 안 한 거예요. 얘는. 그래서 명심할 거예요. 얘는 뭐가? 포가 포 없습니다. 포 없이 슬래브의 포 없이 슬래브의 하중을 슬래브의 바닥판이죠. 슬래브의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전달하는 구조가 이 플랫슬래브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계속 포를 없앤 거예요. 포를. 그럼 포가 없으니까 어떤 개념이 되는가 거기 보시면 나오죠. 페이지 117페이지 보시면 이런 자 실내 이용률이 높고 덕도 등의 설비 배관이 자유롭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여기 기둥이 있기 때문에요. 기둥이 있으면 기둥과 기둥을 이용한 수평부지인 보가 갑니다. 그럼 반자를 내려서 이 천장을 내려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공간이 많아요. 그런데 얘는 이 보가 없기 때문에 이 가기가 편하다는 건 배관 같은 가기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보가 없으니까 그 2번이 구조가 간단해지고 시공이 쉽고 공사비가 저렴하다. 그리고 2번에 대표적으로 2번을 꼭 체크하면 되죠. 청고를 어떻게 낮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고를. 청고는 청고피를 뭐라 한다? 청고라 해요.
청고는 청높이. 청고는 청높이를 청고라고 한대. 청고. 그래서 봐두시고 페이지 117페이지 그 장점의 2번이죠. 요거 알아두시면 돼. 청고를 어떻게 낮게 할 수 있다는 게 청높이. 그래서 이제 삼풍백화점이 이걸로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플랫슬랩 구조로. 이 공장 이런 데도 많아요. 사무실 이런 데도 꽤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되겠고. 근데 단점이 주두의 철근이 여러, 주두는 주, 기둥 주자, 머리 두자인데, 기둥의 머리 부분은 뭐라고 한다? 주두라고 하는 거예요. 주두. 그래서 철근이 여러 개 겹쳐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이겁니다. 이 주둔 부분이, 자, 이거죠? 뭐, 이, 여기 배건도 필요하고, 지판, 이거, 흔치 부분 필요하고, 기둥의 철근 배건이, 이게 복잡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굉장히. 철근 배건이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닥판이 두꺼워요. 그런데 대신, 포가 없는 대신 일반 슬래버보다 바닥판을 두껍게 설계하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요. 고정하중이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가 봅니다. 넘겨서 페이지 121페이지 제6절에 보시면 이음새가 나와요. 이음새. 이음새는 1번에 신축이형 개념이 나오죠. 신축이형. 신축이형 익스펜션 조인트 신축이형을 보시면, 자, 신축이형은 어떤 경우가 신축이형인가 하면 이것이 신축이형입니다. 재료를 다른 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 왜 넣는가 하면 거기 해놨죠. 온도 변화나 뭐 그나저 콘크리트 수축 부동침하는 적재하중의 변화 이동 뭐 이런 거에서 콘크리트 균열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뭘 둔다? 이음새를 두자는 겁니다. 신축이형은 모르시면 이걸로 보시면 돼요. 자, 사람으로 봅시다. 사람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변하는 부위 있잖아요. 긁히는데. 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축이형제. 자, 그건 우리가 뼈가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절 부분이 연골로 되어 있죠. 일반 뼈하고 다르죠. 맞죠? 그래서 오래 사용하면 안 좋죠. 그 근육이 없는 분들은 빨리 딸죠. 근육으로 꽉 잡아줘야 되는데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뼈가 빨리 따라가 빨리 아이고 무리해 보여 하는 분들이 근육이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들이 못 잡아주니까 빨리 따른 거예요. 걔만 마모되니까 그분이시. 그러면 재료가 다른 겁니다. 그러면 건물도 똑같다는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틀리지. 여기 균열이 잘 가요. 그럼 여기 다른 재료를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아, 나는 그래도 건물에서 잘 못 봤다 이런 분들은 저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교량 보면, 교량을 보면 하나로 다 연결된 게 아니죠. 중간에 보면, 중간에 뭘로 되어 있습니까? 쇠로, 맞죠? 스테인리스 제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띄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해가 맞죠? 그 차가 지나면 틀컥틀컥 하잖아. 그 부분이 신축이음새라 이래 보시면 돼요. 그럼 건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이게 굉장히 길이가 길거나 이러면 중간에다 딱딱 설치해 놨습니다. 다른 재료로. 그래서 여러분들 긴 건물 안 가보셨죠? 뭐 대표로 긴 건물 대표적으로 안 하면 강명 KTX 역사가 깁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 내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중앙 양쪽에 동이 있고 서간 동간 있고 중앙에 기차가 들어갑니다. KTX가 18량이잖아요. 근데 18량만큼 가지는 않습니다. 건물 길이가 왠가하면 너무 길게 해야 되니까 앞뒤는 조금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이 길게 중간에 신축이음을 이렇게 둬놨습니다. 이무새 길 경우.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자 관절 부위다 생각하면 돼. 그게 무엇이다? 신축이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지문에 가장 먼저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래 때 신축이음이. 그래서 거기 간단히 봅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신축 둘눈을 두는 위치 나오죠. 기존 건물과 정축 건물의 접합부.
접합보. 그래서 사람도 간질이 다 접합보잖아요. 맞죠? 그리고 기억하시면 쉬운 겁니다. 저층 건물과 고층의 접속부. 그러면 건물이 한 끗에 달린 날개형 건물이라든지 50에서 60에는 긴 건물이라든지죠. 너무 길어도 일정 간격당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 그래서 거의 자 명심하십시오. 뭐다? 접속 부분이야 뭐그 다른 뭐 고층 건물, 저층 건물 접속 부분 이런 전부 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딱 연상하면 된다? 관절. 관절이 봐요. 다 변하는 데잖아요. 봐요. 여기 오다가 다르니까 또 관절 들어가고 여기 접합부 관절 딱 꺾이는데 관절 들어가고 맞죠? 다 이런 부분이죠. 그걸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오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122페이지 시공이염 컨스트럭션 조인트 시공줄눈이 나와요. 시공줄눈. 자, 콘크리트 타설할 때 콘크리트가 연속해서 타설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시공이염은 다른 거 아니고 이거예요. 여러분들 공사할 때 쉽게 이겁니다. 지하층부터 건물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콘크리트 타설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 철근벽은 다 해놓고, 그거 다 해놓고, 한꺼번에 10층짜리 건물인데, 지하 2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인데, 한꺼번에 콘크리트 다 타설하는 거못 봐죠. 한 층씩 쳐 올라와야 되잖아. 그러면 1층 딱 공사하고 나서 2층 공사합니다. 그럼 그 사이 라인이 딱 찍겠죠? 그게 무슨 위험이다? 시공위험입니다. 시공중. 간단합니다. 그러면 쉽게 이거죠.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긴가? 시공 계획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한 번에 시공을 할수 없으니까. 시공 계획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시공 계획. 계획적인 줄눈입니다. 이것도. 자, 그런데 3번에 보시면 콜드 조인트 나오죠? 콜드 조인트는요, 이 콜드 조인트는 쉽게 이겁니다. 콜드 조인트 개념은 이걸 콜드 조인트라 할게요. 우리가 콘크리트를 한꺼번에 다 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나 치는데도. 자, 여러분들 아침부터 딱 콘크리트 탓을 하는데, 이야, 한 시간 만에 콘크리트 다 치고 이런 건 굉장히 근무이 작아야 되죠. 콘크리트 칠 물량이 적어야지 한 번에 다 탓을 할거 아닙니까? 그럼 크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저녁까지 칠 수도 있는 것이고, 며칠 칠 수도 있죠? 아, 여러분들, 하루에 연속해서 콘크리트 계속 탓을 해서 많이 탓을 한 기록을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안 바뀌었는지 알아보진 않았는데, 옛날까지는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또 누가 또 기록갱신했나 모르겠네. 과거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다가 한국이 그걸 엎었었거든요. 싱가포르의 모 건물 지면서 몇방 며칠 쳤더라? 계속 쳤습니다. 쉬지 않고. 그런데 그거는 어디서 도와줘야 되는가 하면,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에서 도와줬습니다.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에서 교통 통제 다 해주고 콘크리트 타설 도와줬습니다. 그래야 가능했고요. 계속 타설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 타설하니까 그러면 콘크리트가 미리 타설한 거는 미리 응결되겠죠.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우리가 점심 시간은 지금 콘크리트 타설할 때 점심 시간 없이 계속 타설하는지 않겠죠, 여러분들? 여러분 임부입니다. 그럼 쉬었다가 먹겠습니까? 쉬었다가 치겠습니까? 밥안 먹고 계속 치겠습니까? 쉬었다 치겠죠? 그럼 휴식 시간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콘크리트는 이미 먼저 타설했죠? 먼저 콘크리트를 타설했잖아요? 타설했으니까 얘가 미리 응결이 되고 있다는 게 미리 응결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중에 콘크리트 타설하면 응결 시간 차이로 여기 줄눈이 생깁니다. 그걸 무슨 조인트? 콜드 조인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응결 시간 차이로 생기는 겁니다. 타설 시간 차이로
새기는 것이 무슨 조인트? 콜드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결 경화적인 공급의 새로운 공급이 타설할 경우 발생하는 줄눈이, 그거는 얘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 콘크리트 야 여기까지 치고 점심 먹자는 치고 미리 계획은 없죠. 왜냐면 공사장에 가면 돌발 변수도 많아요. 맞죠? 자 여기서 콘크리트 트럭 믹서가 이제 콘크리트를 배달해서 오잖아요. 요새는 현장에서 비빔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현장에서 비빔하려면 창고 둬야 되죠. 기계 둬야 되죠. 그만큼 인부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요새는 바로 전화만 때리면요 바로 옵니다. 돈만 잘 주면 돈 안 주면 안 가요. 그 비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저 인천국제공항 있죠? 할주로가 한꺼번에 다 쳐졌겠습니까? 안 쳐졌겠습니까? 거기 콘크리트를 계속 부어야 된다. 그 할주로 타설할 때도. 누구는 꼬장 부려가지고 돈 안 준다고, 누가 성격질을 했다고 안 보내주고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콜드 조인트는 명심하십시오. 그걸로 생기는 건 비계획적인 줄눈입니다. 그러면 시공 위험은 뭐다? 계획적으로 생기는 줄눈이고 시공 줄눈은. 그런데 콜드 조인트는, 자, 그리고 이것도 콜드 조인트로 봅니다. 어? 자, 어딥니까? 도로에 자, 차가 계속 와야 되는데, 트럭 믹서가 계속 콘크리트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차량 막 전복사고 몇 종 추돌 사고가 생겨가지고 도로가 막힐 수도 있죠. 그럼 빨리 콘크리트를 배달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휴식시간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것이 다 무슨 조인트다? 콜드 조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절 줄눈 나오죠. 자 조절 줄눈은, 자, 이 콘크리트가 이 수축에 의해서 균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저기서 많이 봅니다. 옥상 같은 데나, 옥상 같은 데나 아니면 저기에서도 있죠. 지하 주차장에 가보시면, 지하 주차장에 가보시면 뭐 해놨습니까? 바닥에. 아, 지하 주차장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십니까? 에폭시 깔았는데 바닥에 홈이 파져 있습니까? 안 파져 있습니까? 있죠. 그게 조절 줄눈입니다. 주차장에 가보시면요. 주차장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홈을 파놨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홈을 갖다 쫙 파놨어요. 오늘 가서 정확히 보세요. 이 막 센터 보려고 기둥 가까이 이렇게 많이 파놨어요. 오늘 가서 확인사살 들어가세요. 이게 조절 줄눈입니다. 이걸 안 해놓으면요 바닥에 균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쉽게 여러분 이겁니다. 앞에 1번은 뭐예요? 신축 위험이죠. 신축 줄눈은 이건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하는 게 신축 줄눈 순축 위험입니다. 1번. 1번 신축 위험은 다른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의 조절 줄눈 있죠. 이거는 재료가 아니고 홈을 파는 거예요. 조절 줄눈. 자, 그래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표면에 균열 생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준 겁니다. 이것이 조절 줄눈이. 그리고 그래서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무슨 줄눈? 지연 줄눈이 나옵니다. 지연 줄눈. 지연 줄눈은 어떤 경우? 지연 딜레이 조인트에서 나오죠. 자, 이 경우가 지연 줄눈이에요. 얘는 별도로 재료나 홈을 파놓은 것은 아닙니다. 자, 원리가 이거예요.
뭐 벽이든 바닥판이든 관계없어요. 벽이든 바닥판, 이 벽이, 자, 이런 벽체가, 긴 벽체가 이렇게 있어요. 긴 벽체가 있으면 콘크리트가 나중에 이제 수축을 하잖아요. 예. 건조되면서 수축을 하거든요. 사람도 수축을 하죠. 수축하니까 째지죠. 균열 생기잖아. 근데 조절줄이 없잖아. 아, 입술 사이를 띄워놓을 수는 없잖아. 아, 이게 띄워놓으면 이상하겠죠. 아, 우리 입술이 이렇게 안 되고, 우린 여기 이제, 좀 이게 신축평창 자라면서 그게 있어, 신축성이 있어서 괜찮은데? 근데 겨울철에 자꾸 터지죠? 균열 가는 거죠. 왜? 4번에 조절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겁니다. 너무 기니까 이게 벽체가 수축해서 균열이 생길 거니까, 예, 나누는 거예요, 미리. 임시로 줄눈을 두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자, 나,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을 여기 먼저 하고요. 먼저 하고 나서 얘가 응결 경화가 수축 다 되거든. 나중에 여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나중에 넣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요것만큼 수축하면 되잖아요. 요거, 자, 맞죠? 조그만큼만. 그러면 균일이 안 생기잖아요. 이걸 딜레이 조인트 지연 줄눈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슬래브나 벽의 일정 구간을 떨어뜨려 놓고 후에 콘크리트 타설로는 임시 줄눈이라 보시면 돼.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로 발생되는 수축 응열의 균열을 감소시키고 하중 및 지반 침하에 의한 부동 자 변이에 대한 영향을 감소 목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뭐 해주는 거다? 해주는 거예요. 임시로 줄눈을 뒀다가 나중에 메워주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줄눈? 지연 줄눈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는 명심하세요. 뭐할 때? 굉장히 긴 벽이나 이런 슬래브 같은 경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연 줄눈 딜레이 조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잠시 휴식하고요. 다음 시간에 128페이지, 철골 구조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